안녕하세요. 메스 아티스트 토크 진행을 맡은 메스 갤러리 최민영 큐레이터입니다. 4월에 봄이 찾아온 만큼 봄날의 벚꽃처럼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 토크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에 메스에서 개인전을 여시는 민성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빛이 나는 대리석 작업을 하시는 민성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열심히 토끼처럼 달려가지만 저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고 싶은 조각가 민성호라고 합니다. 네, 네. 꼭 완주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달려가고 싶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메스에서 개인전을 여시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전시하시는 신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예, 그전에 제가 페이스, 뭐 얼굴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네. 시리즈를 좀 이렇게 업 시키면서 제 작업에 있어서 사유한다라는 생각을 인체를 통해서 무거운 생각해서 머리 위에 돌이 얹어져 있는 어떤 형태의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자유롭게 그런 사유가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새의 얼굴 이미지를 보면서 플라이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메시지, 사랑의 얼굴을 표현하는 쪽으로 어떤 스토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작가님 그 메스에서 개인전을 여시게 됐는데 이렇게 개인전을 메스에서 진행하시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뭐 5월에 그 여는 어떤 봄의 향기처럼 굉장히 향기 나는 조각을 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좋은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에게 있어서 대리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대리석의 의미는 처음에 이탈리아 까라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대리석 석산지로 유명하고 예전부터 뭐 미켈란젤로부터 해서 많은 조각가들이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현재까지도 하는데 그런 어떤 조각가의 어떤 로망인 도시를 처음엔 여행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이라는 부분을 접하고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가서 한 6년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과 좀 성숙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게 대리석이었지 않나 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는 바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에게 있어서 조형 작품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형의 어떤 가치는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자아에 관한 얘기를 저는 많이 풀어나가고 네. 저에 대한 어떤 과정, 성찰 뭐 이런 부분이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어떤 성찰하는 자세로 작업을 끌어가고 그런 가치를 만드는 것이 저 자신과 저의 작품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로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해오셨는데 지난 활동 중에 아쉬움과 보람된 부분을 한번 각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은 뭐 작품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거나 날리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 어떤 작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찰하고 소통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힐링할 수 있는 전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힐링하고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람적이었고 처음에 작업실에서 좀 굉장히 좀 동굴 속에서 작업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은 동굴 속에서 나오셨나요? 예, 이제 메스기를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작품이 뭐 인정받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자신과 일단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화합되고 교감되면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작업도 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주에 있는 민성호 작가님 작업실에 와서 민성호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매스 갤러리의 개인전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내면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랑이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교감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민성호 작가님 개인전은 4월 27일에서 5월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매스 갤러리 최민영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저는 수학과 민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